아이들이랑 피크닉 가려고 준비 한번 해보세요. 네. 일단 짐이 산더미예요. 맞아요. 먹을 거 챙겨야죠. 돗자리 챙겨야죠. 또 가서 놀아야 되니까 장난감 챙겨야 됩니다. 가기 전에 이미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. 그런데 요즘 피크닉 가시는 분들 SNS 사진을 보니까요. 이 산더미 같은 짐을 한 방에 해결해 줄 구원템이 있더라고요. 바로 S사의 접이식 카팅입니다. 네. 비주얼은 꼭 007 가방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? 하지만 이 가방을 펼치면 카트로 짠! 변신을 하게 됩니다. 카트로 변신하는 방법 매우 간단해요. 먼저 양쪽 잠금 고리를 풀어준 후 본체를 앞뒤로 당겨 펼쳐주세요. 네. 그리고 안쪽에 세워져 있던 바닥판을 내려준 다음 바닥판에 부착된 고정 막대를 본체 양 끝으로 끼워 고정해주면 좀 더 모양이 탄탄한 카트가 완성이 되는데요. 사이즈도 넉넉하기 때문에 캠핑, 피크닉에 필요한 준비물들 싹 다 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캐리어처럼 손잡이가 있어서 무거운 물건들 들지 않고 끌고 다니기만 하면 되겠더라고요. 특히 요즘은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. 캐리어 끌고 다닐 일이 없습니다. 다들 이걸로 기분 내고들 계시더라고요. 아, 그런가요? 또 이 제품은 입구를 뚜껑으로 막으면 보조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따로 테이블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. 마트 갈 때도 끌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. 맞죠. 예, 이 제품은 캠핑을 가지 않더라도 평소 생활할 때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올해부터 마트에서 노끈, 테이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바구니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장바구니 하나로는 사실 늘 부족하거든요. 무겁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거 하나 딱 가져가서 장 보고 카트에 담아서 끌고 오면 되는 겁니다. 좋다. 게다가 접기만 하면 007 가방처럼 슬림한 가방 형태를 유지해서 차 트렁크나 신발장 남는 공간 한편에 간편하게 보관했다가 어디 나갈 때 딱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저 분리수거하는 날에도 사실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. 맞아요.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딱 이 카트에 담아서 가도 좋겠어요. 생긴 거는 약간 블록처럼 보이는데 짐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? 물건을 더 담아야 할 때는요. 뚜껑을 덮고 그 위로 더 많은 짐을 올릴 수가 있고요. 그렇구나. 로브가 있어서 물건이 떨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.